38년 만에 찾아온 가장 빠른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추석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업체들은 한바탕 배송 전쟁을 치렀고 마트들은 다양한 제수용품과 추석 선물 기획전을 진행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한국의 추석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서울의 한 마트는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미 구매한 선물들은 산처럼 쌓였고 트럭을 가득 메운 택배 물품들은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주인들을 찾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배송 물량이 늘어 매장 곳곳에서는 추석 배송 택배의 전쟁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배송 가능한 지역은 당일 배송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제 전국적으로 우체국 택배라든가 다른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추석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중점 배송 기간에 한 만여 건 정도 배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농산물만을 취급하는 한마트는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과 고마운 지인들에게 줄 다양한 농산물과 선물 세트를 준비해 판매 중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이 빨라 과수작물, 사과와 배 등의 수확 시기가 겹치면서 매장에는 과일 선물 세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추석 제수용품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마트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추석 명절을 최대 명절로 보기 때문에 최대 명절 또 수확기고 그래서 수확한 이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제수용품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상님의 차례상은 우리 농산물을 한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판매에 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리 찾아온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추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가족들과 함께 먹을 과일과 먹거리들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지인들한테 선물 몇 가지 하고요. 제수용품 약간 구입하러 왔습니다. 명절 때니까 아무래도 장을 더 보게 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번 추석 연휴는 특히 대체 휴일까지 포함하면 최대 5일의 황금 휴일이 이어져 시골에 내려가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선산에 성묘 다녀오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과일도 먹고 송편도 먹고 이제 친지들 인사도 다니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4일 정도 되잖아요. 4일이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간만에 황금 연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하고 놀러 갈 계획도 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신나는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위어른들을 그 조상 대대로 이제 성묘하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고 시골 이제 성묘도 가고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은 이럴 때 이제 온 가족이 한 번씩 모여갖고 합하는 합도 되고 이때 뭐 애들한테는 큰 엄마 작은 엄마들 이때 한번 얼굴 보고 다들 바쁘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또한 진행됐습니다.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측은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을 빚으며 사랑을 나누는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빚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을 즐기기 위한 이제 다문화 가족 또 탈북 주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이 행사를 마련하고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민주평통위원 등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편을 직접 만들고 쪄서 나누어 먹으며 지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송편 만들기에 잠깐 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년보다 성큼 다가온 추석에 또 대체 휴일을 포함한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한국의 추석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